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아빠들의 드림카 신형 카니발이 나왔어요. 영상 다 보셨죠? 앞과 뒤가 예, 소렌토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세로용 램프 딱 양쪽에 세우고 예,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큼직하게 딱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서 차가 더 커 보이죠? 게다가 뒤는 더 잘했어. 방향지시등 밑에 있어서 불편했는데 방향지시등 위로 올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거 안 보이게. 이게 끝이 아니지. 실내도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딱 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쫙 이렇게 넣어주면서 예, 아주 좋아졌어요. 게다가 엔진도 예, 기름값까지 아껴주는 하이브리드 카니발 요거까지 나왔잖아요. 아이고 좋아 아주. 이거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러면서 신형 카니발 아주 좋아졌지만 저희는 가격 동결을 결정 했습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럴 사람들이 아니지. 이번에도 가격이 훅 올라갔어. 조금 올라간 게 아니고 훅 올라갔단 말이야. 300만 원이 올랐어요. 이 정도의 인상은 너네들 이래도 살래? 라는 정도의 인상이란 말이야. 게다가 이 지붕 올린 하이리무진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카니발 있잖아요. 요거는 드디어 놀라지 마세요. 드디어 가격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4인승 리무진에다가 1.6L 하이브리드도 넣고 크렐 오디오 이거 프리미엄 사운드 이런 거 넣고 진주색도 넣고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넣으면은 1억 360만원짜리 카니발이 됩니다. 이게 가장 비싼 카니발이에요. 1억하고 360만원. 기존에 부음 변경 전에 가장 비싼 카니발 4인승 하이리무진에다가 뭐 이것저것 옵션 다 넣으면은 1억 안 됐어요. 9,131만 원이었단 말이야. 물론 이때는 3.5리터 가솔린 엔진밖에 없긴 했었죠. 근데 이번에 부음 변경 거치면서 4인승 하이리무진에도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요거 넣으면서 일단 450만 원 요게 추가됐다고 해도 아유 그래도 1억 360만 원이라니. 갑자기 확 뜬 연예인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도 카니발 새거 사주세요.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는 9,131만 원짜리 카니발 사달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1억 원 넘는 1억 360만 원짜리 카니발 사달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어? 그런 의미에서 그 김기욱 대표님 저도 카니발로 좀 바꿔주세요. 에? 가장 비싼 카니발까지는 내가 1억 원 넘으니까 내가 그거까지는 안 하고 한 9천 얼마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 에, 지금도 제가 아주 많이 많이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에, 카니발 아니어도 돼요. 레이 타고 다니면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충성! 신형 카니발은 많이 비싸졌어요. 기존에 가장 비싼 카니발보다도 1200만원이나 비싸졌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더 좋아졌길래 1200만원씩이나 가격을 올렸냐 해가지고선 제가 이거 조목조목 다 따져봤죠. 일단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요게 크게 쭉 올라가죠. 이게 450만원짜리 그냥 엔진만 있는 게 아니고 엔진에다가 전기모터 배터리 뭐 이런 것까지 추가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 하면은 가격 올라가죠. 450만원이 여기서 비싸진 겁니다. 요게 카니발 4인승 리무진 뿐만 아니라 카니발 전트림 에서 1.6L 터보 하이브리드 요거 선택하면은 450만원 정도가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3.5L 가솔린 엔진이 기본 엔진이고 2.2L 디젤 선택하면 195만원 오르고 하이브리드 선택하면은 450만원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3.5L 가솔린 엔진 요게 295마력에 뭐 파워도 제일 세고 V6 엔진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비싼 엔진일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저렴한 엔진이에요. 디젤은 6기통 아니고 그냥 4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디젤 엔진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인터쿨러 장치 터보 장치 그리고 디젤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정화 장치 이것도 좀 비싼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195만원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4기통 엔진이고 게다가 이건 또 8단 변속기도 아니고 6단 변속기란 말이야. 근데도 배터리가 들어가거든. 배터리가 비싸. 그리고 전기 모터 들어가고 또 이거를 막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트롤러 장치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선택하면 450만원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카니발 4인승 리무진 요거 보세요. 이 지붕도 올리고 안에 큼직한 시트 이거 요거 아주 고급진 시트 이것도 들어가고 TV도 큰 거 들어가죠. 이거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제형표 이렇게 봤더니 카니발 4인승 리무진 풀옵션 하면은 2톤하고 230kg 2.23톤이야 웬만한 전기차 무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그냥 카니발 9인승 요게 2톤이 살짝 넘거든요. 2.08톤 그러니까 요 4인승 리무진이 그냥 카니발보다 더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붕까지 올려서 공기저항도 더 바꾸고 그러는데 이게 1.6L 터보 하이브리드 요걸로 요게 이제 좀 잘 끌고 다니겠냐 힘이 모자르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들죠. 1.6L 터보 하이브리드 요거는 스포티지나 소렌토 요런
요런 데나 이렇게 휙휙 끌고 다녔던 거지. 이걸로 카니발 4인승 리무진이 이게 등치 큰 게 이게 되겠어라는 건데, 이번에 신형 카니발에 들어가는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요거는 기존의 소렌토랑 스포티지에 있던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은 똑같아요. 1.6리터 터보 엔진, 요거 180마력짜리 엔진은 똑같은데 전기 모터가 기존의 소렌토 거보다 더 센 걸로 써요. 카니발에 들어간 게 54kW짜리라고 하니까 요거 마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73마력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거의 모닝이 76마력이니까 거의 경차 엔진 하나가 이제 전기 모터 요걸로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거는 65마력짜리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8마력 정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카니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합산 출력을 따져봐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235마력인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0마력 더 센 245마력. 합산 토크도 소렌토는 35.7kgf인데 카니발은 37.4kgf. 약간씩 더 세진 거예요. 네, 여튼 기존 4인승 리무진보다 신형 4인승 리무진이 1200만원 비싸진 것 중에 450만원이 하이브리드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거다. 그 외에 750만원 꽤 좀 알아보니까, 네, 신형 4인승 리무진에는 요 1열 시트, 운전석이랑 동반석 시트, 요게 나파가죽 시트로 바뀌더라고요. 네, 기존의 4인승 리무진은 이게 뒤에 시트만 나파가죽 시트로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고, 운전석이랑 동반석은 어차피 뭐 운전기사 안고 뭐 이러니까 그냥 가죽 시트로 놔뒀는데, 그 밖에 실내에 어떤 부위를 또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 했는지는 가격표에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신형 4인승 카니발 리무진, 요게 아직 사진도 공개가 안 돼서 안에가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뒷좌석에 최고급 시트 들어가고, 또 발 안마기, 요거 들어가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문짝 밑에 사이드 스텝, 요거 딱 있어가지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도 해놓고, 또 냉온 컵홀더,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기존이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똑같은데, 이게 같은 걸 넣은 건지 아니면은 가격표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집어넣은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가격 인상된 거 중에 450만원이 이제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리고 1열 나파가죽 시트를 한 150만원 정도로 잡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600만원 정도가 이제 앞모습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업그레이드 된 거, 뭐 이번에 부분 변경하면서 이제 개선된 것들로 이렇게 퉁쳐야 되는 건가? 조금 좀 까름칙하긴 하죠. 근데 이번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격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딱 하나 반가운 게 있네.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기본 모델, 일명 깡통 리무진, 요게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지붕 높은 하이리무진, 요거는 사고 싶은데 뒷시트에 뭐 고급 나파가죽이나 뭐 통풍 시트, 뭐 전동 시트, 뭐 안마 시트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이리무진이면 돼. 나는 안에 다시 다 내가 꾸밀 거야. 휠도 내가 다 꾸밀 거야. 네, 요런 분들, 다 튜닝할 분들을 위해서 요 모델을 만든 것 같아요. 요게 6,250만원. 근데 요게 조금 아쉬운 거는 터보 하이브리드 두루만 나온다는 거. 3.5리터 가솔린으로도 해줘가지고 좀 가격도 좀 더 하면 한 5,800만원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250만원에 하이리무진 요거를. 예, 근데 이게 깡통 하이리무진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기본 시트도 나파가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다 가죽이에요. 예, 뭐 인조가죽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뒷좌석에 뭐 통풍 시트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열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예, 뭐 전동 시트 같은 거는 뭐 없어도 되죠. 뭐 그냥 수동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얘가 이거를 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사긴 사냐고. 차도 많단다. 미디어 오토. 자, 하이리무진 가격만 보니까 좀 비싸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아직 공식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서 안에 디테일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만 보니까 조금 비싸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하이리무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카니발, 지붕 높이지 않은 그냥 카니발의 가격, 요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카니발의 가격도 올랐어요. 기존에는 가장 저렴한 카니발이 3,180만원이었는데 이게 3,470만원으로 290만원이나 올랐어. 부분 변경인데 290만원이라 오른 거는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가격표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신형 카니발에는 일단 12.3인치 아주 큼직한 내비게이션 화면이 기본 적용됩니다. 기존 카니발에는 기본 모델 사면은요, 이렇게 버튼 누르는 카오디오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내비게이션은 아예 없었고, 근데 신형 카니발에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그냥 들어간다. 요걸 대략 돈으로 환산하면 한 160만원 정도로 보여요. 게다가 요것만 들어간 게 아니죠. 요 내비게이션 화면 밑에 터치식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랑 공조장치랑 요렇게 전환하면서 조작되는 거, 요게 터치식 자동 에어컨, 요것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에어컨의 애프터블로우 기능,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 적용됐기 때문에 요것도 대략 가격으로 이렇게 돈으로 산정하면은 한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보다 신형이 290만원 올랐는데 내비게이션에 160만원 빠지고, 그리고 자동 에어컨이랑 뭐 터치식 조작 패널 뭐 요런 거에
한 7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에어백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요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그냥 뭐 부분 변경하면서 가격 오른 거는 한 4,50만원? 뭐 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뭐 요 정도는 그냥 물가상승 뭐 이런 거로 그냥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다들 가격 오르고 물가상승도 다 되고 그러는데 내 월급만 동결이네. 내 월급만 안 올라. 뭐 요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디자인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러면서 좋아진 거 생각하면은 4,50만원 가격 인상은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띠리리 띠리리. 자, 그러면은 지붕 높이지 않은 카니발 중에 가장 비싼 거 풀옵션 카니발, 요걸 비교해보면요 기존이나 지금이나 뭐 7인승 카니발에다가 이것저것 옵션 다 넣은 게 가장 비싼 카니발이 돼요. 기존 카니발은 7인승 시그니처 4,292만원짜리에다가 뭐 디젤 엔진 하면은 190만원 추가되고 진주색 추가하면은 8만원, 여기다가 뭐 스타일 옵션, 뭐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크레로 오디오, 원격 주차, 듀얼 선루프 뭐 이렇게 다 하면은 5,000만원에서 21만원 빠지는 4,979만원짜리 카니발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신형 카니발을 또 이렇게 다 구성을 해보면요 7인승 시그니처 4,525만원짜리가 아니라 여기다가 그래비티를 넣어야 돼요. 이번에 신형 카니발 부분 변경하면서는 그래비티 등급이 새로 생겼어요. 은색으로 장식된 거를 다크크롬으로 하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검은색으로 하고 좀 더 세 보이는 카니발. 네, 여기다가 막 LED 램프도 막 앞뒤에다 넣고 트렁크 안에 LED 등도 막 넣고 뭐 요러면서 140만원 정도가 더 비싼 4,663만원짜리 그래비티 모델.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옵션 더하는데 여기는 참고로 진주색 컬러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만원은 굳었어. 그래비티는 진주색은 안 되고요. 검은색이나 뭐 짙은회색이나 은색 요걸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엔진을 추가해야 되는데 디젤 엔진은 뭐 19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요거보다는 더 비싼 엔진 1.6L 하이브리드 엔진 요거를 추가를 하면은 450만원이 더해지죠. 여기에 뭐 2열 안마 시트 같은 거 포함된 컴포트 패키지가 119만원, 디지털 센터미러 디지털 화면으로 보이는 거 룸미러 요거 포함된 스마트 커넥트가 111만원,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거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가 79만원,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팩이 127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뭐 벨팅 캠 이게 왜 두 개가 묶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묶어서 127만원, 크렐 사운드가 또 63만원이고 듀얼 선루프가 84만원 해서 5,696만원짜리가 되네요. 거의 5,700만원짜리. 그러면은 기존에는 풀옵션이 4,979만원이었는데 신형은 5,696만원, 그러니까 717만원이나 비싸진 거야. 요 신형 카니발에만 새로 들어간 여러 가지 장치들이 717만원어치가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하나 따져보죠. 기존에 없던 그래비티 검은색 그릴이랑 또 은색 장식 아니고 이제 짙은색 장식으로 이렇게 한 게 좀 더 멋있는 카니발이 된다, 휠도 검은색으로 해서 더 세 보인다, 요게 이제 1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비싼 엔진이 디젤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비싼 엔진이 하이브리드, 요렇게 하면은 257만원 차이가 또 나죠. 그리고 기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는 빌트인 캠이 버전 1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빌트인 캠 2가 들어가. 예, 요거 대충 요렇게 좀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원 정도로 퉁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얼마야. 그래비티가 140에 하이브리드 257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 2에서 100만원, 요렇게만 해도 벌써 497만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220만원밖에 안 남았어. 예, 220만원에 2열에 마사지 시트 이번에 새로 들어갔죠. 그리고 아주 예, 아주 반가운 거, 기존 카니발은 서스펜션이 좀 안 좋아서 승차감이 안 좋았는데 신형 카니발은 서스펜션을 기존의 하이리무진에 들어가던 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안 타봐서는 모르겠지만 좋아졌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2열 유리에 이중 접합 유리 이런 거 넣고 뭐 흡착음 이런 것들 강화해가지고 더 조용해졌다. 이거에다가 기존에 없던 뭐 항균 기능, 뭐 디지털 센터 미러도 이번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지문 인식 시스템, 게다가 내비게이션 화면 요거 소프트웨어 요게 무선 업데이트 되면서 뭐 유튜브도 될 수 있는 뭐 요런 시스템으로 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괜히 비싸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죠.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만큼 또 좋아졌구나라는 아주 뻔한 결론이 또 나오긴 하네요. 뭐 언제나 그렇잖아. 우리의 바람은 좋은 거 막 넣어주면서도 가격은 동결 좀 해주면 어때? 이러면 정말 멋있는 회사일 텐데. 이게 그냥 우리의 그냥 바람이죠. 그냥 이유 없이 막 가격 초올리고 막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안 됐는데 그냥 가격 인상하는 그 포드 같은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냥 환율 올랐다고 막 가격 막 1,000만원 올리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하여튼 신형 카니발 가격이 꽤 올랐어요. 기존보다 뭐 717만원 오르고 하이리무진은 막 1억 넘어가고 많이 오른 줄 알고서는 막 따져봤더니 올릴만해서 올렸다라는 아주 뻔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카니발 신형 가격표 얘기는 여기까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그냥 충돌 안전 테스트 요거는 요 미국 거 여기 새로 업그레이드된 미국 측면 충돌 안전 뭐 요런 거 대응을 좀 제대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요거 영상 보니까 이거 옆에 빵 이렇게 충돌 테스트 했는데 막 의자 막 분리되고 막 이러면은 이거 사실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누가 삽니까 이거? 아니 제가 기아 쪽에다가 요거 다 대응해서 만들었지? 대응해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아볼게요라고만 대답하고 아직 대답은 없는데 충돌 테스트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이거는 대응해서 해야 돼요. 실제로 막 사고 났는데 뭐 시트가 분리돼가지고 저는 사람이 죽었어 이러면은 그 보상 다 해주고 막 이러려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이거는 챙겨서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대기업 걱정은 내가 왜 하겠냐.